지킬 수 있어 너무 기뻐요. 근데 왜 울프냐고요? 아, 하나 기쁜 거는 그 판매 영상 요 토화분요 이번 주에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한 가지는요, 약속을 지키는 게 그 약속은 안 좋은 약속인 것 같아. 다 그 화분 값이 한 10% 정도 올라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약간 단촐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다육생활 하신데 꼭 필요한 애들 알차게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전에 보셨던 것도 있고 안 보신 것도 있고 또 이제 인기 있어서 구매 못 하셨던 분들 또 저 처음 본 거 뭐 이렇게 지금 뒤섞여 있어요. 아주 단촐해요. 근데 아주 알차요. 달려볼까요? 지금 제일 처음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소품, 중품, 대품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아이 뭐 여기 센치 있고요. 가격이 4,000원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작은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어지간히 다 심어진다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약간 옛날에 오강이 아니라 무슨 단지 같으죠. 예, 밑에 이렇게 다리도 있고, 구멍도 뻥 뚫려 있고. 뭐 토어부는 그건 뭐 흙이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뭐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 토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소개시킬 때마다 품절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미인 종류 심어도 되고 그냥 무슨 아니 다 심어도 다 어울려. 뭘 심어도 그리고 크기는 이제 뭐 우리 보통 그 빨간 포트 그 아이들 심으면은 딱 좋은 아이. 아니면 목대 있는 미인 종류들도 좋은 아이. 얘는 가격이 감사하게도 그냥 5,000원이에요. 소품 2번. 네, 소품 2번이에요. 아니, 걔 중에 가격 그냥인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마실을 뭐 이렇게 포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사하죠. 우리 고객님들한테 싸게 드릴 수 있어서. 요 롱분이요. 요 롱분도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요것도 소품 3번. 이 아이도 5,000원 되겠습니다. 막 길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지루하셔. 이렇게 보고 느끼세요. 느껴봐요. 느껴보세요. 네. 그 다음에 4번, 소품 4번. 이 아이, 그 작은 창, 뭐 자구 자른 애들, 이런 애들 심으시기 아주 딱 좋은 크기의 소품 4번이에요. 가격도 이 아이도 안 올랐어요. 이 아이도 그냥 5,000원 구매하시면 되고요. 또 이 아이, 얘 6번, 이 아이는, 이 아이도 그냥 그 나올 때마다 다 품절품절이에요. 그 제가 옛날에 여기다 러블리 로즈를 합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러블리 로즈를 오두를 합식하냐고요? 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이럴 때는 사용하라는 게 있죠. 핀셋. 핀셋을 이용해서 꽂아서 넣으시면 그리고 솔솔솔솔 들어가서 얼마든지 채워서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이 되겠어요. 약간 뭐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맨날 보는 토어분이에요. 가격이요? 아, 똑같아요. 6,000원. 네, 6,000원 똑같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제 소품 6번으로 해서 이제 크기 이랬는데 이 아이는 1,000원이 올랐어요.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7,000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감사해요. 요만큼만 올리신 게. 다른 거 이가 화분이 그 토어 화분이 가격에 비해서 품질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싼 편이에요. 왜냐면 중간에 유통 마진을 많이 줄였어요. 유통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예, 요거 소품 6번, 6번 8,000원이요. 네. 그다음에 또 인기 좋은 애. 예. 창을 심어도 되고 뭘 심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신기 아주 편하게 입구가 넓은 이 아이. 다리 또한 우아하게 빠졌어요. 다리도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예, 저 좋아하잖아요. 있어 보이는 거. 이 아이 가격 7,00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8,000원.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8,000원도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8번 소품 8번이요. 그러니까 얘가 화분마다 다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얘 이름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딱 들으면 안 잊어먹어. 배꼽이에요. 배꼽 달려 있는 것 같아서 배꼽 화분이에요. 이 화분 여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화분들은 이름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그 이름 알아야 소용없어. 이름 안다고 뭐 다육이가 더 잘 자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기억하기만 좋으면 돼요. 요거는 소품 8번. 네, 8,000원 되겠습니다. 얘, 그 전에 얘가 7,000원 했던 애예요. 아, 그리고 얘요. 이 사각화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제가 이거 판매할 때, 아, 여기다 뭘 심어. 아우, 나 뭘 심어.
재구매일 5 안에 드는 애예요. 한번 사가시면 그 다음날 오셔서 사가지고 또 3일 있다 또 오시고 그래요. 근데 얘가 그렇게 사과 가면은 그렇게 만드는 게 편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작은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 5,000원짜리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 입구가 이게 더 크죠. 그래도 이제 사각화분이다 보니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근데 아주 깜찍하고 심어놓고 나면 아주 귀엽고 또 화분 정리, 화분 진열 때 정리하기도 편한 이 화분이 얘도 올라서 이제 8,000원 되겠어요. 7,000원씩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요.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이만큼 차이 나요. 그쵸? 차이 많이 나죠? 얘는 이제 중품. 아, 중품 2번 하면 안 되지. 1번 못 해야지.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오시는 분마다 하나씩 다 집어 가신다고. 근데 돈 내어 가신다고. 예, 그 화분이에요. 창을 심어도 좋고, 에케베리아나 모든 아이들 다 그냥 편하게 심으실 수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높아서 뭐 통풍 잘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요 화분 요거 그때 없어서 제가 품절이 품절이 했는데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 화분에 그 가마가 열린다고 제가 다 물건을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요. 요 아이는 이제 소품 중품 2번으로 나가는데 이제 요게 지금 중품 1번, 요게 중품 2번. 근데 아까 소품에서 9번 있던 아이하고 각 이렇게 차이가 나요. 1cm 차이 나네요. 1cm 차이 더 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1cm 차이 나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요 아이는 지금 11,000원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코디를 해놔도 예쁜 것 같아요. 심어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랑 이렇게 해서 예쁘더라 하고, 예. 그 다음에, 아, 이 아이요. 이 아이 지금 이게 색깔이 이렇게 색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이름은 꽃 원통인데, 우리는 이름 알 필요 없고요. 가격은 지금 11,000원이고, 랜덤으로 색상은 발송이 돼요. 근데 나는 죽어도 이 색깔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분들만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하면 맞춰는 볼게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맞출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랜덤 발송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크게 아주 커요. 크게 아주 큰 그 꽃 원통 11,000원짜리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예, 또. 이거 4번이에요. 중품 4번인데 얘도 없어서 계속 품절이요, 품절이요. 지난번에 20번이라고 해서 판매를 했던 건데요. 제일 먼저 떨어졌어요. 이렇게 커요. 얼빵이에요, 얼빵. 입구가 이렇게 넓고. 이번에는 물량을 많이 확보하셨나요? 네, 지금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빨리 주시면요. 빨리빨리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왜냐면요, 이거 배급 받아요. 저만 갖다 이거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막 저기서도 가져가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지금 물건이 안 나온다 그러고 2월 달에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벌써부터 큰일 났어요. 그럼 이번에 좀 다들 빨리 구매를 하셔야 하시는 게 아니 왜냐면 네. 공장에서 3명이 없어졌대. 지금 3명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아주 비상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큰 걱정이에요 지금. 예, 왜냐면 이제 봄 되면 더들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물건이 없어서 올 요거 겨울에 봄 대비하셔서 미리 구매하신다고 생각을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거 11,000원이에요. 골뱅이 여기 그 크기는 뭐 막 그래봐야 여러분들 머리 아파서 그냥 눈으로 보세요. 그 크기는 눈으로 보세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네네 맞아요. 뒤에다 그렇게 해놓으시죠. 그 다음에 예 항상 나오면 항상 인기. 그러니까 인기 5 중에 1위에요. 1위. 요거 중품 저기 중품 5번으로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중품 6번. 요것도 항상 없었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품절됐어요 하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같이 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놓으셔도 이제 예쁠 것 같아. 중품 6번. 네, 6번이요. 그다음에 아, 이제 저기 그 제가 일일이 연락 못 드려요. 이 아이 나왔어요. 이 아이 나왔어요. 14,000원이고요. 이 아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6번 하시다 10번으로 갑자기 넘어가. 어머머머머 그러면 이거 죄송해요. 이거는 NG 하지 말고요. 미안해요. 중품 6번. 아우 7번. 아 여기다 7번이요. 아우 죄송해요. 이거 중품 7번인데요. 아 요거는 이제 창화분들도 좋고 이 화분 역시도 그렇게 우리 고객님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 내가 방송에서 지금 두 번째 하나 본데요. 없어요. 잘 안 나와요. 손이 많이 가. 여기 하는 게 힘드신가 봐. 러블리 로즈나 뭐 뭐든지 다 괜찮아요. 이렇게. 창도 괜찮고 뭐 다 네. 괜찮아요. 이 아는 이름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옆에서 퍼지는 애들. 그렇죠. 누나도 괜찮고요. 에이, 근데 이름을 몰라서 못 얘기하죠.
웃겨. 웃겨. 주품 7번이고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에 제가 얘를 요거 비슷한 애를 한번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걔보다 급이 하나 높아. 우리 저기 백화점 가면 좀 가격 그런 애들은 매대에 자빠져 있고 아닌 애들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얘 걸려 있는 애야. 가격은 같아요. 그 아이하고 가격은 같은데 여기 요 면이요 더 섬세하게 나왔어요. 다리도 더 섬세하게 나오고 이거 뭐 보면 아시겠죠? 뭐 아이들 얼굴 작은 아이들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셔도 괜찮고 뭐 라울이나 벤바디스나 얼굴 자구들이 많이 뽕뽕뽕뽕 나오는 애들 심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저는 이거 이 화분을 제가 지금 6년차 7년차 들어가잖아요. 이 화분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 근데 거기 사장님은 한 20년 하시다 보니까 이거 있었대요. 근데 오래간만에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있을 때 구매를 해놓으세요. 중품 8번 14,000원이고요. 네, 네, 8번이고요. 얘는 제가 뭐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의외로 이렇게 그러니까 화려한 아이들, 애가 다육이가 좀 화려하다, 색상이 화려하다, 아니면 모양이 화려하다 했을 때는 아래에 이렇게 단순한 요런 모양을 쓰셔도 요런 화기를 쓰셔도 아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화분 되겠어요. 얘는. 중품 9번이고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창고에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중품 9번 가격 14,000원입니다. 아 드디어 그거 나왔다. 10번. 제가 이거 흥분해서 그랬어요. 왜냐면 이 화분을 사러 늘 아니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이거 몇 달 만에 만났는지 몰라요. 작년에 여름인가 봄인가 보고 처음 만났어요. 한 6개월 만에 본 것 같아. 그러니 제가 이거를 막 흥분해가지고 순서도 아닌데 먼저 막 출연시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일일이는 연락 못 드려야 나왔다고 영상 보시고서 구매하셔야 돼요. 그 제가 아까 흥분했어요. 어우 진짜. 이런 실수를 자주 하면 안 되는데. 네, 요거 중품 10번. 가격 14,000원입니다. 중품 10번이에요. 그럼 이제 대품으로 갈까요? 대품을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볼게요. 2번이 있고요. 1번이 있고요. 네. 자, 갑니다. 가요. 대품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끝까지 보시면 뭐 한 가지가 뭐가 빵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수량이 많지도 않고 그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예 끝까지 보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갈 수 있게끔 제가 맨 끝에다 놓은 거 하나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요거. 이게 이름이 롱주판이라는데 진짜 이 아이야말로 진짜 너무 죄송해요. 지난달 방송 거를 제가 이번에 보내드렸어요. 한 달 기다리신 분 계세요. 어제 보내드렸어요. 받으셨을 거야. 예, 요거 롱주판 2만원 되겠어요. 크기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고 심어놨을 때 예쁘고 다리 있어가지고 뭐 얘기할 거 없고 그거는 한 15cm 포트 들어있는 애들도 충분하겠네요. 어머 그러지 아니 그 더 큰 것도 돼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얘가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1번이에요 롱주판. 자 실컷 많이 보셨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쇼호스트들을 막 떠드는데 저는 그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보네 얘도 나왔던 애래요. 얘 대품 2번인데요 정말 저는 얘 보고서 어머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요 아 그거 오래간만에 나왔대. 몇 년 만에 나왔대요. 근데 여기 이거 만드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만드실 때 만드나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롱분에다가 뭐를 심어놔도 목대 있는 애 뭐 늘어진 애 뭐 자빠진 애 뭐 자빠진 애도 상관없죠. 모두 심어도 다 어울릴 수 있는 애. 어우 저 진짜 어제 좀... 본 녹기란 심어도 예쁠 것 같은데. 굿. 네네. 근데 제가 얘가 물량이 많으면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추천 영상 뭐 할 테지만 물건이 없으면 못해요. 물건이 없으면. 예, 요거 지금 2번 되겠습니다. 22,000원입니다. 네, 22,00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거 3번 이제 해야 되는데 요 3번은요 제가 판매는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영상에 올린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얘가 왜냐면 이 물건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다리를 이렇게 만드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 롱주판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입구는 거의 비슷해요. 입구 거의 비슷하죠. 몸통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리가 얘가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썼다는 거죠. 다리 모양이. 꺾여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좀 뭔가 옛날 그 우리 저 고궁에 가서 뭐 이렇게 화롯불 피는 그걸 뭐라 그러니? 그런 거 같이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노쇠로 된 거 이거.
멋있지 않냐? 화터풀 피는 거. 그런 거. 그렇게 모양이 생겨가지고요. 아주 멋스러운 아이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처음 해드리는 것 같아요. 대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놀리실 게 또 있어. 이거 4번이에요, 이거. 이거 항상 없어서 구매를, 판매 못 했던 애예요. 왜냐면 얘가 가격 대비해서 엄청 커요. 이렇게 보세요. 그죠?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위, 원, 위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농주판하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비교가 되나요? 근데 화면상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엄청 이게 뭘 심으려고 보면 여기에 안 들어가는 애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대품 4번 이 아이 나왔어요.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판매를 한번 해봐갖고 뭐 대품 4번 되겠고요. 대품 4번도 22,000원입니다. 네, 22,000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아유, 제가 그 가수, 이제는 가수 정동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제가 지금 애기 때부터 막 예뻐해갖고, 그냥, 아니, 진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화면에서. 그래서, 뭐, 신나는 거야, 지금. 이거 소개하려니까. 요게 이제 사각으로 된 건데요. 요게 요게 5번. 5번, 치수 이렇게 보시고요. 요게 6번. 그 다음에 요게 7번 가격은 다 같아요. 26,000원.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끝이 살짝 접혀있는 접혀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명품 가방 같다고 이제 뭐 그렇게도 소개도 해주신 분이 계시잖아, 홀링님이. 근데 엄마는 뭐 그거보다는 어쨌든 요렇게 놓으면 이렇게 심어서 요런 식으로 하면은 장식 얘도 좋고 멋스러울 것 같다 이거지. 괜히 혼자 흥분돼갖고 이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사각으로 약간 높고 낮고 더 높고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높고 낮고 약간 더 높고. 어떤 거 심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요, 제가 라울드 심어봤고요. 모든 거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이제 물건이 없어서 판매 못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품 소개시켜 드릴게. 이제 얘 이름은 용화분이야, 용화분. 이게 막 용처럼 틀었다고 해서 용화분인가 봐요. 크기가, 얘가 크기별로 다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몇 번째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큰 창을 심으실 때 이 정도 크기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많이 소개시켜 드려요. 근데 이제. 창 대품 심을 때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배송할 때 부피가 많이 차지해갖고, 이제 포장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조금 문제겠지. 근데 어찌됐든 요거, 용화분인데, 용화분 아니고 대품 8번. 예, 28,000원 판매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 소개시켜 드린 것 중에서는 제일 커요. 예. 그래서 전에 저기 여러 개씩 구매 요청하셨다가 제가 품절돼서 구매 못 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연락 못 드리니까 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주문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게 이제 지금 만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보통 뭐 한 12,000원 요렇게 돼야 되는 그렇게 나온 물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영상을 놨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구매하실 거고, 아니면 말고. 왜냐면 많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또 없는데 막 그래서 주문 들어오면 품절이요 죄송합니다, 품절이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서로가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마마 1월달 첫 번째로 그 토화합은 소개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기까지. 네, 판하는 제품은 10.5cm 직경에 10cm 높이고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요거 한 가지 있고요. 수량 많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제 까치까치 설날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추석 준비할, 아니, 어머! 왜 이러니 오늘? 구정 준비하시느라고들 이제 피곤하실 텐데, 다육이 보면서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마마 했어요.